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스튜디오 분위기가 조금 좀 다르죠. 평소와는 뒤에 이렇게 태극기도 걸려 있고 뭐 아시는 것처럼 내일이 3.1절입니다. 우리로서는 우리의 조국을 찾기 위한 우리 선열들이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만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바로 운동이 3.1 만세 운동이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그래서 특집으로 저희들이 3.1절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특히 이 3.1절하고 관련된 그런 의뢰품들만을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 3.1절의 뜻도 기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문식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명창 신영희 씨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영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럼 과연 3.1절과 관련된 뜻깊은 의뢰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뢰인을 모시도록 하죠.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옛 우리네 선조들이 사용했음직한 민속품. 세밀하게 새겨진 꽁 문양이 인상적인 숟가락 넉점. 그 모양이 마치 서양의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꽃, 박쥐, 잠자리가 새겨져 시선을 끄는 민속품. 과연 언제 누가 사용했던 것일까? 볼수록 궁금한 이 민속품을 살펴본다. 네, 첫 번째 의뢰품은 그 수저하고 이건 브로치 비슷하죠? 네. 뭐 브로치 같은 건데 이 의뢰인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죠? 모르신 분 계세요? 근데 이거 웬 수저입니까? 글쎄요, 아까 저 나오기 직전에 마음 부담 생기는 게 예. 3.1절 특집인데 예. 이 뭐 3.1 우리 만세 운동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예예. 예. 그런데 그러한 그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우리 저 한말에 예. 어떤 우리 선조의 서름이 담겨 있는 물건인 것 같은데 예. 그저 이런 수저가 값이 얼마나 나겠습니까만은 예. 좀 이게 저 조선 시대의 물건으로 돼 있는데 모양이 좀 하도 이상해서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저는요. 예. 자꾸 웃고 계신데. 오영수 씨가 네. 하도 실없는 소리를 많이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게 저하고 차이예요. 예. 자기 상대방을 자기가 집어온다고 저는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뵈면 굉장히 귀한 분처럼 보여요. 예. 세상을 뭐 실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재밌는 말씀을 예. 많이 하시니까 이것도 재미로 혹시 아니 근데 우리가 줘봐요. 쓰던 네. 그런 우리 수저 우리 수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생김생김이 여기에 저기 막 보니까요. 예. 꽃무늬가 있어요 여기에. 꽃무늬도 있고 예. 네. 글쎄 여기 이게 무슨 꽃무늬가 수저에 들어있거든요 뒤에. 복무한 아닌 것 같고 이게 무슨 황실 문양으로 백꽃인가 오얏꽃인가 뭐 그렇다는데 황실에서 나온 물건이라면 어떻게 고영수 씨가 이게 소장하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어머님이 처녀 시절에 예. 그 구황실 사무처가 그 이왕직이라는 예, 데를 예. 잠시 근무하셨는데 예. 그 이후에 그 아마 그때 내관 그다음에 상공 이런 분들이 마지막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제가 살던 데가 서울 경운동이라는 데인데요. 네. 그 경운동 제 살던 부근에 저는 어렸을 때 하여튼 마마님이라고 불렀는데 네. 왜냐 할머님들이 계셨는데 상공이 계신 거예요. 그런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거기 가서 놀았어요. 마마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러면 상공들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궁에서 그럼 아마 밖에? 그때 내보 저 처음에 궁에 사시다가 예. 이제 밖에다가 거주처를 마련해가 그분들은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몇 분이 있었어요. 그래요? 한두 분이 아니고 한 지겨가 대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저 애국 그러면 그 중에서도 지금도 기억이 나 이렇게 생겼어요. 예? 아니 정말 신장이라든가 얼굴 생김 이런 모습이 마냥 그래서 아니, 한국의 미는 통통했거든요. 그렇죠. 아까 저 인사할 뻔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 영희마마 이거 쓰시던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하나 좀 보고 가죠. 네. 네. 저 그 옛날 그 구 한말 마지막 그 상궁들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네. 그걸 한번 보시고 혹시 거기 또 계실지도 모르니까 네. 아시는 분이. 그때가 몇 살 때예요? 한 서너 살 때라. 서너 살 때라. 네. 총명 있으면 금방 아시죠. 뭐. 그래도 한번 보시죠. 예. 네. 네. 연못에 든 고기들아 누가 너를 몰아다가 여기 두었느냐.
북적바다 맑고 넓은 연못 어디 두고 이모 세워 있느냐. 들고선 못 나가는 처지는 너나 나나 무엇이 다르랴. 적게는 4살부터 많게는 13살의 어린 나이 때부터 엄격한 교율과 법도에 따라 궁궐에서 한평생을 보내했던 궁녀들. 보통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상궁이 되고 큰 머리를 올릴 때도 신랑 없는 가래를 올려야 했다. 1910년 대한제국 몰락과 함께 궁을 떠나야 했던 궁녀들. 마땅히 의지할 곳 없던 그들은 사찰로 무이탁시설로 발길을 옮기며 몰락한 왕조의 모습처럼 쓸쓸하고도 초라한 말년을 보내야 했다. 갔잖아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배에서는 뭐 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고용수 씨 말씀은 우리가 믿은 건데 네. 이제 우리 냉철하게 감정을 네. 해주셔야 저기 저 네, 은수저 같아요. 네, 네 그렇답니다. 은이에 은. 은인데 네. 지금 그 딱지 않았어요. 스텐이 아니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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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그 은이 이거 백꽃 같기도 하고 오약꽃 오약꽃 같기도 하고 어, 그럼 그 황실 문양이 있잖아요. 황실 문양이 이게 맞는 겁니까? 어. 글쎄 제가 얘기 듣기로는 예. 이게 꽃 무늬가 들어있는 유품들이 있는데 이 꽃이 넓게 넓 사이가 벌어진 거는 그 일본 사람들 그 뭐죠? 아, 벚꽃. 아, 벚꽃. 아, 벚꽃. 벚꽃. 벚꽃이라고 근데 이렇게 붙어있는 거는 우리 문양이라고 아니고.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세히 모르죠. 뭐 주워 들은 거라. 붙어있는지 떨어져있는지 알 수가 있나 이게. 안과 가보세요. 우리 어때요? 저 이게, 맞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보면 아실 것 같은데 힌트를 아주 좋은 힌트를 드릴게요. 예. 우리 그 황실에서 이 문양을 황실 문양을 썼는데 예. 이 문양들은 대개 어디에 썼는지 이런 수조에도 사실을 넣었었는지 뭐 이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생김생김도 좀 자세히 보시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국허를 대한으로 군주를 황제로 높이며 이 화문을 황실의 상징 문양으로 삼았다. 이러한 이 화문은 대외적으로 대한제국과 황실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는데 다섯 개의 꽃잎에 꽃수를 놓아 그 형태를 정형화했다. 당시 고종이 거제했던 창덕궁 곳곳에서도 이 황실 문양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고종은 황실 곳곳에 이 이화 문양을 새겨 독자적인 황실로서의 권위를 세우려 했다. 또 이러한 노력은 황실용품을 제작한 한성미술품 제작소에서 제작된 수저와 그릇 등에서도 그 이해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도 대한제국이 선포된 지 불과 13년 만에 일제의 국권 피탈과 함께 비운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황실의 상징이던 이 화문은 일제에 의해 일본 천황에 속한 가문의 하나로 그 의미가 격화됐다. 결국 일본의 무차별적 탄압에 조선 왕조 500년의 기나긴 역사는 대한제국의 몰락으로 이어지며 왕조의 마지막 꽃잎이 떨어져 내렸다. 아, 그러니까 황실 문양은 맞는 모양이에요. 문양은 지금 예. 그런데 이걸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저 우리 그 저 이 수조 제조법으로는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예. 이게 없잖아요. 없죠 전혀. 이게 틀에다가 넣은 건가? 틀에 넣어서 아주 많이 만드는 거였을까요? 고속도로 이렇게 중앙선처럼 이렇게 가운데 알고 싶어요. 혹시 찍어서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거는 양식 아니에요? 네. 서양 양식이고 네. 우리 한식은 이렇게 이렇게 둥그렇게 생겨서 좀 컸던 것 같아요. 넓적하고 이게 근데 황실 문양이라면은 외국서 만들어 가지고 가져온 건 아닐 것이다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예, 아마 우리나라에서 만들긴 만들었을 그러니까, 것이다. 네, 우리 건 외국 사람들이 네, 이제 왔을 때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네. 우린 저 궁 중에 갑자기 옛날에 안 보이던 서양인들 나타샤가 오고 네. 로마노프가 오니까 네, 네. 뭔가 접대는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좀 몇 개를 만들어라. 네, 맞아요. 않았나.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접대용으로 수저를 네, 내놓은 접대용으로. 것 같아요. 접대용으로 했지. 이거는 우리 한국 지금 뭐 일이 아니죠. 예, 우리 예. 전통 조선. 근데 젓가락은 젓가락은 제 어렸을 적에 젓가락을 안 쓰셨나요? 어렸을 적에 예, 젓가락은 없었고 이 나이프 같은 게 하나 있었던 아~ 기억이 있는데 아~ 그러면 이거 그게 그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모자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네, 로마노프나 나타샤는 젓가락질이 서툴러 가지고 네, 만들어진 적이 없으니까 예. 알렉산드로일 수도 있어요. 예. 알렉산드로. 근데 나폴레옹도 있고 신영희 여사께서 꼭 치마하고 브로치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여기다 탁 이렇게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혼장이고 이제 어. 옛날은 여기다 했거든요. 여기다가 하고 예. 옷구름 없을 때 이걸 하고 놀이개로 이렇게 옷구름 무슨... 했을 때는 여기다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아. 이게 여기도 역시 꽃 문양이에요. 이건 아, 이건 나중에 어. 만들었다. 물론. 여기서 저는 얼핏 들은 말씀으로는 어머님께서 두 개는 별 볼일 없고 아. 하나는 조금 쓸만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 요 지금 요거는 쓸만하고 요 두 개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좀 오래돼 보이고 예, 예. 이거는 좀 아, 그, 오래되긴 다 똑같이 오래됐어요. 그 성질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예, 예. 얘는 금파 같고 이거는 미라 델라다 좀 말았고 이거는 지금으로 하자면은 이제 조금 저기 저 산호 아 산호 비슷 산호 색깔 비슷해요. 근데 아. 덜 짙죠. 이런 색깔이 아. 있었는가는 몰라요. 아 보석산 눈 가시네. 아니 색깔로 봐서는 아. 그렇다는 그래도 세 중에서 그래도 이놈이 성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요게 성질 있어 보여요. 예. 예. 자 예. 이제 자리해 주시고요. 가늠할 수가 없어. 예. 가늠할 수가 없어 예. 가격으로. 어이구, 네 윤철영 씨, 많이 적으셨네. 오래된 물건이기 때문에 그 뒤에 또 이제 문양도 그렇고 그 브로치를 봐서도 그렇고 해서 저 가격을 좀 이렇게 잡았습니다. 숟가락은 얼마 안 간 것 같고. 아니 저게 진짜라면 사실 굉장히 좀 가격이 가는데요. 네. 저걸 브로치를 그 뒤에 네. 수공을 안 했어야 돼요. 근데 한 것 때문에 새로 한 것 때문에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저 수조를 보니까요 이렇게 예. 손으로 두드려서 이렇게 만드는 수제품을 같지 않고 찍어낸 것 같아요. 가운데 선도 있고 서운하네요. 서운해요? 네. 그러면 고영수 씨는 속마음은 더 큰 것 같죠? 네. 한번 볼까요? 보여주세요. 150만 원.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감정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왕진 마크가. 이 형태는 우리 조선 시대는 이런 형태였어요. 그래요? 아니, 네. 저쪽 산호고요. 조선 시대 마지막 그 최종 감정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시작. 셋! 네, 올라갑니다. 5만, 5만. 오, 네. 180만 원. 저렇게 살면 안 되죠. 남의 물건을 말이지. 아니, 그게 아니고 선조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건데요. 예, 예. 그래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래도 오래됐기 때문에. 네. 예. 네. 어떤 수저들이고 어떤 브로치인지 설명을 쭉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그 은수저입니다. 그 저 보시다시피. 은이고요. 근데 예, 뒤에 그 오얏 문양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거는 그 시대하고 지금 현대하고 근간을 이렇게 넘나드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값을 정말 저 값도 모자랄 만큼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저거는 하나에 30만 원씩 해가지고 12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네. 은수저는. 네. 그다음에 가운데 그 이제 세 개는 네. 맨 위에는 산호고 그다음에는 금파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당자만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조선시대에 댕기 뒤에 이제 이렇게 달았던 건데 자세히 보시면 군역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떠가지고 이렇게 댕기 뒤에 달게 됐거든요. 그러든지 아니면 족들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했던 걸로 된데 저거는 그 금속 부분을 이렇게 다 이렇게 띄면요 그 원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호는 30만 원을 책정했고요. 그 다음에 금팜이라는 15만 원씩 각각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알았어요. 이걸 좀 화내지 마세요. 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니 저 애쓰나마나 예. 저는 요거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또 특집이라고 그래서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쪽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 감정하는 동안에 뭐 하고 있나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오늘 특집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냥 가기도 뭐하고 깍두기도 이렇게 좀 있으면서 좀 있었으면 하는 아니 언감생심요 이쪽에 지금 앉아보시고 싶다고. 아니 뭐 저 그동안에 안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좋은 물건도 그렇죠. 많이 참 아, 예. 나와서 참 여러 참 시청자들에게 보여드렸고 예. 오늘도 특별한 걸 가지고 오셨으니까 예
아, 그럼 특별히 감정이 예. 저 명예위원으로 네, 예, 위쪽 가겠습니다. 예. 박수 보내주세요. 그럼 예. 이쪽으로 오시고 예. 이쪽으로 와서 하세요. 네, 내일 3.1절을 맞으면서 3.1절 특집으로 오늘 TV쇼 진품명품 지금 펼쳐가고 있는데 지금 고영수 씨가 지금 감정위원석에 지금 어때요 소감이? 감개가 무량할 뿐만 아니라 가끔씩 저 쇼당 감정란에서 놀이든 자리거든요. 예, 예. 제가 물꼬를 텄대는 예. 예, 그런 보람이 생기네요. 예,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가신 거예요? 예. 너 괜히 또 착각하지 마시고요. 아이, 끝나고 얘기해보죠 뭐. 예. 예. 내년 3.1절 특집 때는 저도 저로 갈 수 있다. 아니요 그러고요. 예.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3.1전과 관계된 그런 의뢰품들을 오늘 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인지 기대하시고요. 두 번째 의뢰인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뭔가 애절한 절규가 느껴지는 듯한 태극기 한 점. 여느 태극기와 달리 괴가 없어 궁금증을 더하고 흘러내린 붉은 물감과 군데군데 남아있는 검붉은빛 얼룩이 심상치 않은데 대조선 독립만세라는 글로 보아 3.1운동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태극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상징하는 태극기죠. 네, 태극기. 예. 대조선 독립만세. 저 이렇게 보면은 숙연한 마음이 아니 들어요. 굉장히 그냥 숙연하면서 예. 뭐 찢어진 그 천하며 흐르는 뭐 막 얼룩진. 네.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 국군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예. 그 뭐 제대로 잊을 수 없었던 그 시절. 저는 이 태극기를 좀 보는 순간 그 당시의 그 처절함이 이렇게 딱 이게 딱 보는 순간에 네. 예. 저 언제 나오셨어 또? 저는 지금 귀가 따가워가지고 나왔는데 예. 갑자기 귀가 지금 양쪽이 시끄러운 게 함성 소리에 2천만의 함성 소리가 갑자기 들려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우리로서 그 뭐라고 그럴까요? 마음을 다시 잡게 만드는 이런 것을 어떻게 그 소장하시게 됐습니까? 제가 5살 때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직접 주셨고요. 예.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은 너가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하. 그 이후에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계셨었어요 그 당시? 경북 봉화에 있었습니다. 대개 유관순 누나라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몰래 태극기를 손에 쥐어주면서 나중에 좋은 날 네가 꺼내봐라 이러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다 많이 그랬어요. 독립운동 하신 거 아니에요? 뭐... 확실한 근거는 제가 모릅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이것을 갖고 계셨다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아버님께서 직접 만세운동에 참여를 하셨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럴 수 있었겠죠. 저는 지금 확실하게 몰라서 한번 진위를 알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자신이 목소리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할아버님이 무엇이었다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글쎄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일반적으로 서당하고 지어가지고 훈장을 두고요. 선비셨죠? 거의 독립운동이야 그럼. 네. 그런 쪽에서 글을 알키고 했었답니다. 계시고. 그럼 이 글도 그때 써져진 할아버님이 글이죠? 쓰신 건가 봐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저기 느낌이 그 선조들의 그 피 같은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와, 글쎄 예.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피 같기도 하고, 근데 물감. 여기는 이제 물감 같기도 하고 물감. 이제 예 이런 데 보면은 약간 피 자국 같거든요. 이런 게 있고요. 예 이런 예, 게 예, 이제 예, 좀 피 예. 자국 같은데 여기는 좀 물감 같아요. 요거는 당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께서 결사 를 선언하시면서 네. 어떤 옛날에 혈소 같은 것도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여기 지금 여러분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이런 데가 지금 핏자국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이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과학적인 감정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네. 지금 의뢰를 해갖고 감정을 했는데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법의학과 실험실. 진품명품 제작진은 보다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 태극기에 남아있는 붉은 자국이
과연 혈흔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유전자 검사. 연구진은 태극기의 혈흔으로 추정되는 부분의 샘플을 채취했다. 두 번째, 실제 혈액을 헝겊에 묻혀 유전자 비교 샘플을 채취했다. 이를 각각 치약이든 시험관에 넣었다. 그리고 이 시험관을 약 56도에서 12시간 동안 보관했는데 이 과정은 세포를 부수어 DNA와 단백질을 추출해내기 위한 것.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두 번 다 안 나옵니다. 이 유전자가. 그래서 그 안 나온다는 의미는 하나는 혈액이 아닐 수도 있고 혈액인데 너무 오래돼서 유전자 발현하는 그 부분이 다 이 분해돼서 없어질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되는데 후자라면은 적어도 철분이 나와야 되니까 철분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제작진은 다시 철분 검사를 실시했다. 붉은 자국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뽑아내기 위한 것인데 하지만 실제 혈액을 묻힌 헝겊의 시약이 파랗게 변한 것과 달리 태극기의 붉은 자국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결과를 정리하면 1차 유전자 감식 결과 유전자를 찾을 수 없었고 또한 2차 철분 검사에서도 철분을 찾을 수 없었다. 태극기의 붉은 자국은 아쉽게도 혈액의 흔적이 아니었던 것이다. 많이 변화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이걸 들고 독립만세 할 때 만세운동할 때 사용했던 건 아니고 네. 이건 무슨 뭐 어느 지폐 같은 데다 지폐 같은 거 걸어놓고 뭐 마음을 다 잡는다든가 아니면 뭐 결사대가 있었으면 여기 앞에서 맹세를 하고 어디 출발했다든가 이게 보니까요 예. 천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좀.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예. 독립 명주인데요 명주죠 예. 실크 예. 제 말로 3일 그 독립운동 할 때요 예. 들고 나가서 급하게 막 그리셔가지고 들고 나가서 흔들었던 그거 같아요. 그런데요 괴가 없어요. 그렇죠. 괴가 없어요. 네. 괴는 없고 그것만 있고 만약에 대조선 독립 만세라는 것만 안 썼으면은 네. 이게 우리를 상징하는 건지 모를 뻔했어요. 태극 문양도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는 것보다는 더 깊이 있게 이 원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괴가 없고. 예. 그러니까 그 3.1 운동 당시에는 그러면 예. 그 예. 우리가 그 만세 운동할 때 썼던 태극기. 태극기는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저 송명호 의원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예. 저기 이제 저 태극기는요 3.1운동 뒤에 있었던 것이고요. 3.1운동 때는 태극 문양 배치가 네. 저기 이제 상하 배치인데 네. 좌우 배치였습니다. 아, 좌우 배치. 이게 3.1운동 때 대량 태극기를 찍기 위해서 목판 태극기입니다. 그 3.1운동 당시도 그렇고 이 태극기에다 이렇게 글씨를 쓰고 이런 것 있습니다. 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예. 이렇게 해서 썼고요. 그 옆에 두고 있네요. 예 그리고 또 그 전남 구례에 네. 그 고강순 의병 대장님께서도 이렇게 태극기에다 글씨를 불온복 불온복 멀지 않아서 찾겠다 안복이 된다 의지를 하기 위해서 걸어놓고 이렇게 그때는 이제 문양이 상하네요. 상하네요. 이제 이 문양이 꼭 그 시대에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됐었다는 겁니다. 예. 아 예. 그렇군. 그래서 1725년 영조 1년 조선을 다녀간 청의 사신 아극돈이 그린 봉사도 비단에 그려진 20폭짜리 이 화첩에는 오늘날 우리의 태극기와 너무나 흡사한 태극 무늬와 괴가 그려진 깃발이 있다. 또 수군 진법도라는 그림에서도 태극 문양의 깃발이 보이는데 조선시대 궁궐과 왕의 무덤에서도 태극 문양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조선시대에 태극기가 존재했던 것일까? 태극기가 우리나라의 국기로 처음 상징된 것은 1882년 일본으로 가는 메이지 마루오 선상. 당시 소신사 박영효가 고종이 창안한 태극기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의 태극기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제정 당시의 태극기는 남아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실물 태극기를 통해서 그 원형을 유추해볼 수 있는데 이 두 태극기를 지금의 태극기와 비교해보면 태극의 소용돌이가 매우 심하다는 것 그리고 그
음양, 태극 방향이 서로 다르며 사계도 남색, 흑색으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85년 전 3.1절에 사용했던 태극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당시 태극기를 보면 어떠한 일정한 틀이 없는데 이는 나라를 뺏긴 우리 민족이 몰래 숨어서 태극기를 그려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그렇게 그려진 태극기로 광복의 열정을 불태웠다. 태극기가 곧 조국이었던 것이다. 이후 태극기는 1948년 정부 수립을 계기로 국기의 도안과 규격이 통일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예. 괴는 괴는 제자리인데요. 괴는 이제 좀 달라요. 그것도 네, 좀 조금씩 다릅니다. 아, 그러면 이건 좀 그 후에 제작이 된 것이다. 예, 한 1930년대 정도로 되어 보고 있습니다. 예. 1930년대다. 근데 여기 대한조선 독립 만세라고 지금 대조선 독립 만세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 그거는 예. 이제 그때는 우리 아무런 시대에 예. 아무런 시대에 이제 그 우리 독립을 찾기 예. 위해서. 그 만세라는 말을 썼는데요. 저거는 훈육용 태극 예, 문양입니다. 그렇죠. 서당이나 의병대 그 뭡니까 훈련장에서 예, 베개 걸어놓고 독립을 차차차차 외치면서 예, 태극 예. 사상과 같이 거르는 훈육용 태극 문양 그림입니다. 걸개 태극. 예. 그러니까 그 할아버님께서 훈장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그 제자들 앞에 이걸 걸어놓고 설명을 하시고 저 글씨도 아마 직접 쓰셨을 것 같고 독립정신 구치를 위해서 근데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인데 그러면 이런 걸 그 서당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좀처럼 배견하기 어려웠을 텐데 몰래 되게 망보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아 그래요? 이제 들어가시죠 자리에 자리를 드려도 자꾸 이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실크인데 실크가 이 1930년대 말에 굉장히 귀여운 거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 우리 저 양수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저 좀 좁게 나와요 멘트가 예, 예. 그런데 좀 넓고 이걸 좀 있었거든요. 이것도 이었죠. 예, 예 이었어요. 이만큼 안 되니까 틀이. 이게 만일에 흔들고 막 결의로 나가서 한 것 같으면 이 글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 예, 대조선 그렇죠. 독립 만세가 없었을 거고 적게 있을 텐데 생각해서 훈육용으로 그 훈장 선생님께서 놔두고 수시로 접었다가 또 보이고 애들한테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이 태극기를 보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숙연해지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물감이 흐른 게 흐른 게 이게 참 우리를 오히려 태극기라기보다는 어떻게 예. 선동하고 그렇죠. 어떤 뭐 피를 끓게 하는 어떤 예. 그 미술품 같은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왜 예. 물감이 흘렀을까요? 아 이렇게 놓고 서니까 흐르지 밑에서 그럼 물감이 오히려 올라가나? 물감이 무슨 폭포야 오히려 올라가게? 아니 근데 왜 피를 안 흘렸냐고. 아니 근데 이걸 해놓고 아마 뭐 비를 맞췄다든가 물이 네, 뭐 붙었든가 뭐 그게 있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보관 이게 무구로 쓴 글씨만큼은 세월이 갈수록 더 진해지는데. 아니요 저 이거 만드신 분이 네. 뜻이 있어서 일부러 이런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이렇게 어떤 그 충동을 주기 위해서. 아, 예. 그렇지 이게 이렇게 흘릴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저 태극기 문양 속에 네. 그 어떤 그 이렇게 선동할 수 있는 어떤 예. 그런 하기 위해서 제 생각으로는 달라요. 저는 보관을 잘못해서 이렇게 흐른 걸로 생각이 돼요. 아니 예. 보관하려면은 물감도 안 마르는데 싸가지고 보관하나 마른다면 아니 그러니까 마른 상태에서 했는데 물이 묻어가지고 내릴 수 있다니 아니 마르려면 이렇게 그려놨으면 팡팡한 데다 놓지 무슨 윤철영 씨 먼저 들어가 계시죠. 빨래에서 이렇게 놀아놨어요. 가시죠. 아 정말 아이고 마누라는 얼마나 피곤할까 좀 더 주지 자기가 꼭 이기야요. 아니야 내가 누가 이기려고 그랬어. 바른 길을 가르쳐주려고 했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착 가라앉히고 옛 생각을 떠올리게 하고 숙연케 하는 그런 태극 문양의 기였습니다. 대조선 독립 만세. 가격은 근데 어떻게 될까요? 가격을 붙일 수 없어요. 저걸 가격을 붙인다는 건 주들한테 고문을 강요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그걸 좀 즐기고 싶은데. 아유 너무하신다. 정신, 사랑 이런 것을 가부치로 쓴다는 것은 그래, 애국 뭐 진품 명품이지만은 예.
좀 값으로 쓴다는 게 좀 그래요? 예. 민족에 대한 애정 그리고 뭐 애국 이런 것이 들어있지 그리고 홍과 예. 선조들이 그렇게 들어있지 여기다 가격을 매긴다는 게 오늘 아무도 쓰지 맙시다 그냥 예. 가격을 잘못 썼다가는 네. 저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 저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예. 괜히 몰매 맞을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쓰지 못하고 하기야 이것을 뭐 또 팔고 사고 할 그렇죠. 그런 계좌도 예. 아니고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아, 그러면 오늘 감정은 안 오고 그냥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돼요. 하지만, 예. 하지만 이것에 대한 진실은 밝혀야 되니까 예, 예. 감정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부탁합니다. 저려서 금지를 물값이 나왔다면 적어도 1930년에 감정이 떨어졌는지 그리고 이 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우리가 사실 그걸 더 알고 싶거든요. 얘기를 좀 해주시죠. 송명호 위원께서. 지금 저 여러 그 감정 위원님들이나 보신 분들이 저기 상당히 궁금한 이제 내용인데 저기 태극기가 됐든 태극 문양이 됐든 과거 건 한 점 유일하게 한 점밖에 없습니다. 아. 두 점이 없어요. 이게 예, 목판을 찍기 전에는요. 그래서 저기는 지금 태극기 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태극기 쪽으로 보기보다는 태극 문양을 깃든 네. 민족 사상이 있든 어떤 그, 그 미술품 쪽으로도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거 지금 달리 손질할 방법은 없겠죠?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네. 다시 표구로 한다든지 해서 예. 표구에서 걸어놓은 거죠. 독자로 하든지 하셔가지고 놔두면 예. 네. 그거 이거는 두 작품이 없거든요. 그렇죠.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그렇죠. 예. 예. 다른 도자기는 뭐 두 개 세 개 만드는데 네. 우리 대체로 태극 문양이나 과거 고 태극기는 딱 한 점씩밖에 없어요. 근데 이대로 네. 더 놔두시면 더 안 돼요. 상하죠. 결국 빨리 해서 예. 그냥 독자로 예. 만들어서. 예. 아주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1910년 8월 일제의 주권 침탈로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던 날까지 일본이 온갖 탄압과 경제적 수탈을 일삼은 그때 우리 민족은 일본이 휘두르는 총칼에 멍들어갔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절 경북 봉화군의 작은 서당 그곳엔 서당을 지키시던 훈장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서당의 한켠엔 항상 이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그를 가르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우리의 조국은 조선이다. 반드시 나라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태극기에 쓰여진 이 글귀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대조선 독립 만세. 3.1절을 맞으면서 오늘 3.1절 특집으로 TV쇼 진품 명품 지금 펼쳐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색다른 그런 문건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1909년 그러니까 한일합방 1년 전입니다. 덕수궁 함령전에서는 이색적인 그 시회가 열렸습니다. 고종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 시회는 어떤 시회였고 또 이 시회에서 만들어진 시첩이 하나 있는데 그 시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시첩인지 잠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궁. 덕수궁은 원래 이름이 경운궁이나 일제가 상왕의 궁궐이라는 뜻으로 격하시켜 만든 이름이다. 그곳엔 고종 황제의 침전이었던 함령전이 있다. 고종은 1896년 일제의 위협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했다가 1년 뒤 경운궁으로 이어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다. 황제의 궁궐 함령전. 그러나 함령전은 곧 비극적인 곳이 되고 만다. 나라 잃은 고종은 이곳에서 68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했는데 이렇듯 함령전은 조선 왕조 종말의 비운이 시작된 장소다. 또 1904년 불이 나 대궐 대법원이 타버렸는데 이 화재는 을사보고 조약을 앞둔 일본의 방화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국권 상실의 아픔을 쓰라리게 느끼게 해준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불타 쓰러진 황제의 거처만큼이나 비극적인 일이 또 있었는데 바로 이 함령전에서 고종은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송별 오찬을 열고 시회를 열었던 것이다. 한일합방 1년 전인 1909년 이 시회에서 이완용은
이등 방문과 손해 등 일본인과 어울려 일본의 나라를 풀어넘기는 속내를 드러낸다. 먼저 후임 통감 손해가 일본 조선이 어디 남남이오 하고 울자 이완영은 두 나라가 한 집이 되니 온 천하가 범인이로다 라고 울고 있다. 이것은 이완영이 한일합방 1년 전부터 합방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여기 아닙니까? 양지 일가 아, 천하춘. 예. 이게 춘자 운이니까. 예. 여기 이제 완용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완용이요. 예. 양지는 바로 이제 조선과 일본이죠. 예. 예, 한 집인이 천하에 범이 왔다. 예, 그런 뜻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 뭐 이완용은 뭐 그 소위 우리가 지금 그 이완용 일가 쪽에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매국이 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제 이걸 지금 얘기하는데 이거 가지고 이 자리 이 한 장으로 완전히 이제 그렇죠. 아주 쌍수로 환영을 한 거죠. 아 예.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일 합방 되게 1년 전 일인데 이때 이미 벌써 이완용 그리고 그 일당이라고 할까 그런 분들은 선병전 이완용 어때 그러니까 이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요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 전에 벌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위 을사 오족신이라는 친구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벌써 세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매국노들인데 요즘 그 신문에서 보니까 뭐 인천에 무슨 그 땅을 이완용 땅을 다시 찾겠다고 이렇게 나서는데 자기가 좀 인간다우면은 내가 이완용의 후손이라는 걸 숨기는 것도 그것도 좀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 이완용이 가다니는 땅이니 달라고 하는 거는 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1910년대 그때 그 급박히 전해지는 상황이 아니라 본래 저런 음모가 그렇죠. 우리나라 그 총리 대신 이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일본이랑 합작이 돼가지고 고종을 억눌러가지고 합병이 됐다는 게 아주 저걸로 확실하게 나타나는 수가 있네요. 신 한숨만 나와요. 한숨만 사실은 나온다. 저는 그 유관순 전 소리를 하고 그런 창작 한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사실 소리하면서도 울분이 막 울컥 나오는데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이거는 진짜 합리화시켜도 보통 합리화시킨 게 아니고 완전히 우리 조선인을 그냥 일본 그냥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그런 내용 아닌가 그 글이. 여기 한 장 한 장씩 떨어져 있는 거라죠?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제각기 한 구절씩 쓴 겁니다. 제각기 한 구절씩 쓴 것을 이제 나중에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다. 근데 그 시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시회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합방을 예견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1909년대에 일본 사람들은 합방을 기정화 시켜놓고 있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어떤 이게 이제 그 첩의 서문 발문을 쓴 거거든요. 서문이자 발문인데 여기 보면 이 첩은 이 차첩 이왕가 조연석상 합작지 시야라. 이 첩은 이왕가의 조연석상에서 합작한 시이다. 이 시첩은 이씨 왕가가 벌인 잔치에서 함께 쓴 시이다. 이등공 때문에 단비가 내려 이씨 천하의 논밭을 적셨다. 당시 오랜 가뭄으로 들은 바짝 말라 있었는데 이등공이 와서 큰 비가 내렸고 사람들이 이등공을 경화하여 공이 비를 가지고 왔다 하였다. 우연찮게 우리 고종 황제 이 높을 꽃자가 참 그 마음속에 자꾸 정이 가는데 이제 그날 즈음에서 수락관들이 얼마나 피곤했을까. 왜냐하면 이런 시회를 하시고 나서 차 한 잔을 마셔도 다 토하시거나 체하시거나 이게 뭐 음식이 제대로 들어갔겠습니까. 그때 우리 고종 임금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지금 애통절통하네요. 그렇죠. 이등 방문이 지금 그 가뭄 끝에 비가 오게 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의 그 정서로 보면은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면은
임금님 덕에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덕에 자기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담비가 내린 것처럼 비유해서 얘기했잖아요. 하얼빈역에서 예. 그 2등 방문을 우리 예, 고 저희 다 관련이 있어요. 고 예. 안중근 열사가. 예. 예. 바로 그 저 이완용도 요즘은 고 이완용이라고 씁니다. 그 2등 방문이 바로 이 시회에 참석하고 바로 할빈으로 갔습니다. 네. 네. 그게 3월 바로 6일. 거기서 예. 그게 한 두 달 간격이 되나요? 3월 예. 6일입니다. 그날이. 아, 그렇죠. 예. 예. 시회하는 자, 이런 그 시회를 어쩔 수 없이 열면서 고종의 심금이 어땠을까? 고종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2등 방문은 이 자리에서 이런 짧은 시를 읊는다. 단비가 처음 내려 만 사람을 적시네. 당시 천자라의 하늘을 움직인다고 믿었던 때 자신을 천자보다 더 높게, 조선의 국왕보다 더 높게 떠받드는 신하들 앞에서 우쭐거리는 2등 방문. 그 뒤에선 고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시첩은 1909년 시회 자리에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훗날 계속해서 글을 덧붙여 나가는데 그중 4년 뒤에 쓴 고종의 글이 눈에 띈다. 고종은 서궁 차관에게 이 시첩을 준다는 글에서 연호 대신 계축이라는 간지를 썼다. 그것은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연호를 쓰지 못하고 대정이라는 일본 연호를 써야 했지만 고종은 차마 일본 연호를 쓸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라 잃은 고통에 피눈물을 흘리는 고종의 마음과 달리 을사오적 중에 하나인 외부 대신 박재수는 또다시 이 시첩을 찬양한다. 그때 서로 시웃던 이가 며치던가. 오래된 시첩을 만지니 마음 새롭구나. 오색 찬란한 시전지로 묶어 잘 간직해 내리니 서군과 보물은 천년을 보내겠네. 친일파들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시첩. 이 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고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아직도 친일 잔재가 여기저기 남아있는 지금의 우리를 보는 고종은 또 어떤 마음일까? 예, 36년이라는 일제 강점기 시대를 우리 민족이 잘 참고 견뎌내서 독립을 일궈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 이것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그 매국 행위, 반민족 행위를 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역사를 바로잡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문건 하나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TV쇼 진품명품 3.1절 특집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역시 의미가 있는 그런 의뢰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다른 크기의 글씨지만 마치 한 사람의 필체를 보는 듯한 글씨의 석점. 뭔가 사연을 담은 듯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 글과 커다란 글이 작가의 힘찬 필력을 느끼게 하는 글씨. 그리고 그 떨림이 느껴지는 글씨.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글씨 석점의 가치를 알아본다. 네. 오늘 마지막 의뢰품이 되겠는데 지금 글씨 석점이 나왔습니다. 금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시죠? 백범 김구 선생. 아주 유명한 보니까 예. 알겠네요. 백범 김구 선생. 저 남이 장군 그 예 예. 그 백두산에 그렇죠. 올라서 호연지기를 했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 뭐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서 다 없애고 두만강 물은 말이 다 먹어서 없앤다, 그런다 이게. 그런데 거기는 물 숫자를 썼는데 이게 파자를 썼네요. 남아 22평국이면 후세 수칭 누구 대장부라. 남아 20 또 나오셨네. 나라를 평정 못하면 어찌 그 대장부라 칭하겠냐. 근데 예. 문제는 지금 가슴이 떨려서 나. 예, 아, 예, 예. 대단히 훌륭한 장부의 글인데 이 미평국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예. 평자를 득자로 바꿔가지고 반대당해서 득이하려고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 남이 장군이. 유명한 시인데 아마 김구 선생님이 남아들한테 이런 호연지기를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글로 이렇게 준 것 같습니다. 써주신 것 같은데. 예. 저거 두 줄에 불과한 글 가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글이에요. 김선호 의원님, 저 남이 장군의 글을 김구 선생님께서는 그 많이 쓰셨습니까? 예, 많이 쓰셨습니다. 많이 쓰셨어요. 예, 근데 그 특이한 것은 네.
두만강수 예, 음마무, 예. 음마무 예. 그것을 꼭 저어른께서는 파로 쓰셨어요. 예. 그것이 아주 특이하다고 보시고요. 가만히 있는 물이 아니라 흔들리는 물이었죠. 예, 먹기 예. 불편한 물을. 예, 저걸 이제 많이 저걸 이제 쓰셨는데 저 시를 쓰셨는데 그 본인의 사상과도 이제 일치하고 예. 또 그 독립을 운동하는 그 젊은이들한테 네. 이봉창이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더욱 그 권면하고 그 기계를 살려주는 그런 뜻이 담긴 시기 때문에 아마 저걸 많이 쓰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내 소원은 첫째도 대한의 독립이요 둘째도 셋째도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라 할 것이다.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을 뒤흔든 네 발의 총성과 함께 결의의 큰 등불이 사라졌다. 70여 평생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외치며 자신의 전 생애를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백범 김구. 그런 그의 죽음 앞에 3천만 결의는 슬픔에 잠겼다. 27년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끈 독립운동가 김구. 임시정부 시절부터 총에 맞아 쓰러지기 직전까지 그는 짧은 휘호 하나하나에 자신의 심정들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특히 한반도 분단이 본격화되던 1948년 남북연석회의를 전후로 그리고 암살당하기 직전에 쓴 이 휘호에는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위한 다짐이 잘 드러나 있다. 또 1949년 봄에는 자신의 사생관을 이 두 줄의 휘호에 담아냈다. 이렇듯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그림자에 결코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을 표현했는가면 임시정부에 복귀하던 1936년에는 이순신의 충절을 다짐하는 진중음을 희호로 남기며 조국에 대한 그의 충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위해 70평생을 살다간 백범 김구. 그 모든 것이 떨리는 필체로 써내려간 그의 휘어 속에 고스란히 녹아 55년이 지난 지금도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다. 어떻게 된 그 김구 선생 글씨입니까? 예, 저 송영호 씨는 네. 지금 저기 군으로 돼 있습니다만 네. 백범 선생은 군이라고 그랬지만은 저한테는 이제 함자를 저렇게 부를 수 없는 제 아버님이신데 예, 제 어머님은 아동문학을 하셨고 유치원을 이제 그 저 경영을 하시고 이제 그랬는데 해화 당신의 그 손녀가 다니는 해화 유치원이지만은 당신의 손녀 때문이라기보다 거길 와가지고서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래 여기 이제 그 서간 이걸 그 보시면 알지만은 당신이 그 당신 글을 그 보모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그 원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줘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손수 이렇게 해서 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저건 우리 한글과 많이 섞여 있는 서가안이네요. 예, 그렇죠. 이런 건 제가 잘 읽어요. 그래 무엇으니 마시고 기별하옵소서. 이렇게. 예. 여기 이 두 글자는 뭐 아시죠? 이건 뭐 네. 광자? 예. 사랑의 자. 맞죠? 근데 광자인데 이게 예, 사광. 이게 없어요. 그죠? 그걸 생략을 해버리셨는지 약자 애자도 여기가 좀 예, 네, 이렇게 네, 네, 붙여야 네, 되는데 여기도 좀 그렇고 이게 없네요. 그러니까 좀 독특하게 쓰셨. 네, 이건 바로 그 저 백범 선생이 이제 여기로 오셨기 때문에 글을 하나 받아야겠다고 갑작스럽게 생각을 하셔서 이걸 꺼내 가지고서 먹을 갈아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써주셨다. 전 여기서 이렇게 이걸 보니까 네. 이 관찰 이게 서간문이 네. 좀 내용이 좀 있어요. 전일 선생의 혈성을 다하여 교훈하신 유치원 뭐예요? 장래. 장래 국가 주인공들에게 명민 활발한 예. 동태를 포상하여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변변치 않은 제자를 보내오니 이거 보낸다는 네, 거 아니에요? 이걸 보낸 거예요? 이게 거기서 쓰신 건 아닌 아니고. 것 같아. 이건 아니고. 예. 아, 그리고 뭡니까 이게 원 간부들 중 예, 유치원 간부들 간부들 중에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성명을 기송하시면
많이 그려두었으니 조희 염려 많이 미리 그려두셨다. 아 뭐라 그럴까 아주 아주 뭐 저희 그 따뜻한 마음이 예. 있으시네요. 예, 유치원 부모들 이제 당신이 이제 그 손녀를 보낸 이 유치원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그 애정 또 예.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이 굉장히 깊으셨던 거죠. 예, 예. 예, 그렇죠. 우리 아버님 뭐 하셨는지. 아 근데 예. 아까 그 어머님께서는 이제 아동문화 그러셨잖아요. 예, 아동문화. 근데 어머님이 또 그 우리 호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특히 오늘 호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가사를 그 하나 쓰신 걸 제가 예, 태극기라는 그 저 동요 태극기 아, 예 그 돌아가신 홍은순 여사 예 박태현 선생이 곡을 붙이셨는데 예, 예 그렇게 하고 그 또 이제 뭐 대표곡이랄 건 없습니다만 이제 시골집이라고 네. 권길상 선생이 곡을 붙이신 거 뭐 이런 것들 지금 저 노래 들으시죠 태극기 태극기가 같이 하세요. 하늘 높이 아름답게 펄럭입니다. 거기까지만. 그 뒤에 또 구절이 있어요. 요거 아주 저 좀 예, 예. 재밌게 좀 해드리려고. 요 구절이 있거든요. 지금 아니 아니요. 아니, 예. 펄럭입니다까지 보셨는데 요 뒤 구절이 또 한 소절이 있는데 여기 무슨 글자가 들어갈까요? 아주 순간 퀴즈입니다. 맞히시면 인형 드릴게. 윤철영 씨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네?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입니다. 태극기가 집집마다 펄럭입니다. 태극기가 집집마다 펄럭입니다. 네. 아름답게? 아름답게? 아름답게 집집마다 펄럭입니다. 씩씩하게?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다들 아시는데. 뭐라고? 뭐요? 뭐라고? 뭐? 마을마다? 다들 아시는데 그걸 몰라요? 아이. 다들 하시는데 아, 마을마다 집집마다 아 집이 있으면 마을이지 뭐 이게 그러니까 아, 어머님께서 예, 작사하신 아, 아, 마을마다 집집마다 팔는다 아, 예. 아, 참 그 집안에는 예, 이런 그 역사가 담겨져 있고 어머님 아버님을 생각하는 이건 아주 귀중한 게 되겠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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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거는 저 그 감정 추장 거를 좀 매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고요. 이야, 역시 오늘 윤철영 씨가 좀 쓰긴 많이 쓰시네. 3,500만 원을 쓰셨는데. 네. 그 글귀가 굉장히 네. 예, 마음에 와 닿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와 유치원의 어린이들한테 그 사랑의 자를 이렇게 써 주신 게 너무 또. 마음이 와닿고 해서 이 백범 선생님, 김구 선생님이 당신 화제를 만들어서 썼더라면은 좀 더 가격이 나가지 않겠는가. 근데 남이 장군의 그 시를 썼기 때문에 좀 저렇게 했고 호연지기를 기르라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 뜻을 전달한 그런 액자거든요. 네. 그래서 난 그 1천만 원이면 무난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저 이 송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여주세요. 100만 원 정도. 예. 그 감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시간 많이 가셨네요. 한 분이까지. 근데 이 보면 이게 남희 선생님만이랑 화해 받아. 몇점 보면 아, 이렇게 은천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죠. 예. 또 그 편집까지 다 있습니다. 바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올라갑니다. 100만, 1000만! 상상했었어요? 어? 그것도 싸지요, 뭐. 더 가야죠. 2300만 원. 야, 김선원 의원님.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백범 선생의 그 위대한 그 업적과 그 공헌은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추앙하고 우러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글씨 유작이라도 갖고자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 값은 더욱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맨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남이장군 씨 그것을 그 천만 원을 쳤고요. 네. 예. 그리고 광자고 애자가 있는 그것을 또 천만 원으로 쳤습니다. 그것은 적지만은 작품이 둘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서찰을 나머지 이제 3천 아니 300으로 300. 예, 쳤는데 아, 이 서찰도 300만 원. 사실은 예, 사실은 백범 선생의 그 한글 글씨가 또 귀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 백범 선생의 한글 글씨 연구하는데도 더 좋은 자료가 되죠. 예. 그 김구 선생님의 글씨를 집에서 잘 그 보관하고 계시니까 저희들로서도 참 마음이 좋군요.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내일 3.1절을 맞으면서 3.1절 특집으로 엮어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말이죠. 지나간 우리의 역사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그 각오를 바탕으로 해서 앞날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훗날 나라 잃은 비운의 황태자로 남겨진 명친왕 이은. 황태자로 창립되던 그의 겨울, 일본인 청도 이토 히로부미의 손에 이끌려 낯설지 낯선 일본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이 뭔지도 몰라 했을 11살의 어린 나이에 그렇게 그는 조국을 떠나 일본 군국주의의 감시 속에 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일본이 몰락하고 이른을 바라보던 그때 그제서야 그렇게 조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일본 땅에서는 눈을 감을 수 없어서일까. 그토록 마음에 사무치게 그리웠던 조국에서 그 한 많은 생을 마감했습니다.